만들어주신 가수 그리고 여러분께 안성맛 춤 안성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영호남 함께하는 화합 한마당 잔치 이렇게 성훈이 초대해 주셔가지고요 성훈이가 성훈이 만족합니다. 네, 제가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선배님들 그리고 또 태연이까지 무대 잘 보셨죠? 네, 잘 즐기셨습니까? 감사합니다. 춥진 않으세요? 네! 추우면 안아드릴게요. 네, 추운 분이 한 분도 없네. 네, 제가 어떤 노래를 좀 들고 올까 하다가 지금 날씨가 딱 가을 제일 좋잖아요. 그래서 제 노래 중에 좀 잔잔한 노래가 있는데 엄마 꽃이라는 노래 한 곡 네, 이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혹시 아시면 같이 불러주세요.
고맙습니다. 좀 엄마도 괜찮았나요? 네. 오늘 날씨 괜찮았죠? 네. 감사합니다. 오늘 제가 이제 내려오면서 유튜브로도 중계가 돼가지고 쭉 보고 오는데 오늘 되게 물이 좋아가지고 꽃이 들어간 노래를 꼭 부르고 싶어가지고 꽃들 앞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아, 사진 찍으시는 거예요? 사진? 이거는 2,000원씩 받아야 되는데. 농담입니다. 네. 오늘 이렇게 멋진 선배님들부터 또 우리 태연이까지 그리고 제 순서까지 이렇게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가지고 제가 노래를 좀 많이 해도 될까요? 네! 전국에서 오셨죠? 네! 네. 오늘 영원함 함께하는 화합 한마당 잔치인데 저희 팬분들도 전국에서 오늘 또 여기에 모이셔가지고 같이 또 화합 한마당을 즐기고 있습니다. 네! 네, 아, 이거, 그런 거 다 해드려야 돼, 다 해드려야 돼. 이거 다 해드리면 우리 오늘 밤 쓰고 가야 되는데?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물 한 모금 해도 되겠습니까? 네! 엄마를 하도 찾아가지고 목이 다 터지고, 물 한 모금 하면, 네. 아이고. 고맙습니다. 근데 우리 오늘 혹시 회장님들 계신가요? 그리고 혹시 최승모 회장님 계세요? 회장님 안녕하십니까? 한성원입니다. 네. 그리고 우리 이병철 회장님 계십니까? 어디 계시죠? 어디 계시죠? 이병철 회장님? 회장님 안녕하십니까? 오늘 이렇게 저희 행복한 자리 또 좋은 인연 만들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성운이 만극합니다. 네. 절대 이제 회장님 계셔서 하는 말씀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오늘 온다고 잔치니까 화사한 옷을 빼입었어요. 이게 노란색이지만 이태리 재단이라 내년에 못 오면 적자입니다. 계셔서 하는 말씀은 아니고 예. 네, 그럼 자 이제 신나는 노래 한번 달려볼 건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원함 함께하는 화합 한마당 잔치 직접 이렇게 와서 다 같이 잔치를 즐기니까 기분이 좋다 안 좋다 하나 둘 셋. 고맙습니다. 그리고 또 안성훈이 실물 보니까 키도 안 작고 테레비보다 잘생기고 좋다 안 좋다 하나 둘 셋. 다음 노래 좀 좋답니다. 네, 벌써 외우셨죠? 같이 호흡하면 좋은데 제가 선창으로 에헤이야 좋다 에헤이야 좋다 영호남 좋구나 이거 해주실 수 있죠? 네. 누가 이렇게 목청이 좋으시지? 축하합니다. 미스트롯 4에 도전하십시오. 우리 댄서분들 모시고 좋다 한번 출발해보겠습니다.
가사도 어우러서 어우러져서 살아야 된다. 제가 가사를 썼습니다. 네. 네. 저희 이제 오늘 가수들이 불렀던 노래들을 다 노래 좋았죠? 네. 내일부터 그 핸드폰으로 한 곡씩 들어주시면 저희 가수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들어주실 거죠? 네. 그런 의미의 물 한잔 해도 되겠습니까? 고맙습니다. 네, 저기 뒤에까지 계셔가지고 저 뒤에도 들리세요? 네, 아 여기 어머니 안녕하십니까? 네, 이렇게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저희 팬클럽 저의 거진 애인들 후대인의 팬클럽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오늘 같이 여기 화합품마다 즐기러 왔는데 혹시 오늘 가입하신 분 있습니까? 저희 팬카페? 가입하신 분? 가입하셨어, 언니? 가입하신 분 있어요? 가입하셨어? 네. 저희 팬클럽 규정이 가입비는 없는데 탈퇴비가 5천만 원이에요. 탈퇴는 안 돼. 그래서 다음번에는 옷을 저렇게 사입으시고 밑에서도 저랑 같이 여행 다니시면 됩니다. 영혼하고. 약속하실 수 있죠? 알겠습니다. 네. 제가 또 일단 형식적으로 마지막 곡을 준비했는데 아직 시간이 괜찮으신 분들은 더 즐겨주실 분들은 오늘은 앵콜 말고 영호남 영호남 이렇게 외쳐주시면 다시 나와서 노래를 더 많이 부르고 가겠습니다. 해주실 수 있죠? 일단 아시는 곡으로 묶어왔는데 메들리 아시는 곡이니까 같이 불러주시면 더 화합되면 좋겠죠? 잔치 즐길 수 있겠죠? 그럼 여러분의 박수와 함성으로 한번 출발해보겠습니다. 박수와 함성! 영혼한 좋고 부모나 영혼한 좋아 자네와 난 보약같은 친구야.
아쉬우실까봐 메들리로 또 묶어 왔어요. 이번에는 안전하게 또 그 자리에서 환호해 주시고 춤도 춰주시고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이번에 안 내려갈게요. 한 번 더 내려갔다가는 옷도 다 뜯길 것 같아가지고 무대에서 하겠습니다. 저 뒤에도 잘 들리시죠? 네. 오늘 여러분들과 너무나 한 마음 한 뜻으로 또 이렇게 행복한 자리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었고, 그리고 또 집에 또 가시는 길 안전하게 또 차례차례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영호남 화이팅하고 노래 같이 할까요? 네! 하실 수 있죠? 네! 제가 그럼 선창하겠습니다. 영호남!
기회를